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왜냐면 제가 몰랐었는데 이번에 아주 좋더라고요. 오늘 옆에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대표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HD 중소기업 비즈센터 운영하고 있는 이한결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한결해? 예, 한결입니다. 네. 뭐 정치 성향이 중립입니다. 지금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부산에서 부동산을 하다가 서울에 올라온 지 이제 약 3년 차입니다. 근데 2년은 이제 직원으로 있었고 작년 10월 말쯤, 11월쯤에 드디어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했는데 보통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은 개인 사업자가 되면은 그 대출을 좀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은 그 간이가세자로 개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간이가세자로 개업을 하면은 부가세 신고를 안 하니까 그렇죠. 네, 이 매출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현금영수증 발행은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조금 쓰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매출이 안 나왔던 게 아니거든요. 그쵸.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 60억짜리 꼬마 빌딩을 팔았기 때문에 수수료만 해도 이제 매출이 엄청 많이 잡혀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은행을 가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는 모바일 폰으로 어플로 이제 대출을 신청을 많이 하는데 전부 탈락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대표님께서 네. 알려주신 개꿀팁을 이용해서 이게 저 몰랐어 이런 게 있는지. 나라에서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소상공인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주죠. 네. 그래가지고. 좀 간단했어요. 인터넷으로 소상공인 등록하고 네. 뭐 교육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컨설팅 해주신 대로 네. 따라서 해서 서류만 제출해서 냈더니 2,500만 원이 대출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소상공인 분들이 대출이 안 나와요. 1금융권에서 보통 경험해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에 내가 순수의 통장에 순수소득이 1,000만 원이 찍힌다고 하셔도 실질적으로 연봉 3천보다는 신용대출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다 나오던데 뭔가 이게 개인 사업자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제가 진짜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제 네. 많이 찍혔거든요. 현금영수증이 꽤나. 네. 이게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냐. 네. 안 나오더라고요.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그래서 뭐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매출 찍겠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종합소득세를 좀 조금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비용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소득을 뭐 2천 언더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개인 사업자들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무조건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네. 월급 타박타박 받는 4대 보험 들어가 있는 직장인이 좋다. 맞아요. 직장인들은 대출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냥 폰으로 어플로만 해도 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혜택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뭐 나라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쵸. 또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다 힘든 거 아니까 나라에서 뭐 대안대출 프로그램도 있고 있죠. 이것저것 있더라고요. 제가 뭐 빚은 그래도 다행히 많이 없어서 대안대출은 네. 이용을 안 했는데 네. 필요한 자금을 또 이렇게 손쉽게 융통할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제 경험담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소상공인 분들이 대부분 돈이 급하시다 보니까 1금융권 가서 차이고 그럼 이제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론을 많이 가거든요. 그게 캐피탈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네. 카드론 이런 거는 금리가 뭐 15% 막 15% 18% 막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 빌리면 1년 이자가 200만 원. 그래서 이제 한 번 받으시면은 그 굴레를 못 벗어나세요. 그것 때문에 기대출로 인해서 정책자금도 받기 힘드시는 거고 사실 오늘 영상은 대표님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대표님 또 홍보를 위해서 찍기도 하지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저 몰랐거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활용을. 실제로 내가 매출을 일으키고 내 사업을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 활용 안 하시면은 바보가 아닌가. 근데 보통 개인이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시는 것도 있는데 회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딱 명확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신청하고 떨어지면 6개월 동안 신청이 불가해요. 그럼 제대로 신청을 안 하면은 네. 그러니까 승인율을 높이는 거 그리고 내가 신청하면 대표님께서 직접 신청하시면 2천만 원 나올 거 저희랑 하신다면 5천만 원, 7천만 원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저도 더 나오게 해주세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명확하게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자금 신청권 때문에 저희 기존 고객사를 갔는데
욕해도 되나요 혹시 여기서? 그걸 했단 말이죠. 당연하죠. 네. 18 정부에서는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거야? 내가 준비할 서류가 13개가 넘어. 근데 나보고 사업계에서 또 어떻게 쓰라는 거야? 받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장사하기도 바쁜데. 맞아요.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번에 받은 거는 사업계획서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다행히. 네. 근데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뭐 이것만 하시는 대표님이시니까 또 뭐 노하우가 있겠죠. 네. 이런 업체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자금이 첫 시작으로 2,500 시작했지만 저희가 뭐 업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실제 최근 사례로 보면은 올해 3월달 오픈했는데 월 매출 250이에요. 월 매출 250? 네. 그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7천만 원 정도 자금 풀어드렸고. 월 매출 250인데 네. 7천만 원이 나왔다고요? 네. 저희 회사는 1년 관리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도 자금 하나 더 신청해서 1억 이상 맞출 거로 지금 진행을 잡고 있고요. 매장에 그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자금 하나 더 받으시고 나서 30평짜리 홀매장으로 변경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제가 진짜 몰랐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찍는 영상이고요. 혹시나 도움 필요하신 분은 위에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뜻하지 않게 흑백 요리사네요. 아, 그렇네요. 아. 오늘 급식 메뉴는 뭔가요? 어쨌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